하이, 유동지. 아, 여기까지 아이고, 같이 왔구나. 맞습니다. 전날이었습니다. 자네, 이게 벌써 몇 번째인가? 여기 그냥 고정으로 와. 가끔씩은 대폭발에 죽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많은 이야기들 했잖아. 자네, 예. 여기 뭐라고 적혀있나 좀 보게. 상해 임시정부 프로젝트. 이게 뭔 거 같나? 요번에 진짜 갈 걸세. 진짜 갈 걸세. 가시는데 왜 저를. 공항까지 운전해달라고요? 아, 진짜? 상해 임시정부를 그 누구도 아닌 자네와 단둘이서. 둘이? 가기로 했네. 둘이서요? 갑작스러워 가보시, 가보시지 않겠나, 자네. 제가 스케줄이요. 아주 바쁘죠. 제가 바로 바쁘기도 제가 하고. 스케줄이 상해 임시정부를 신혼여행을 형님 다녀오셨고 그럼 이제 뭐 두 번째인가요? 두 번째 가는 두 번째. 두 번째. 아, 진짜 그러면 완전 기분이 남다르시겠어요. 아, 완전 지금 설레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묘하시겠다. 궁금하기도 하고. 가서 그럼 상해 가서 계획이 지금 어떤 계획 때문에 상해 그래서 지금 해보고 싶었던 게 상해 임시정부에 네. 어? 아, 안녕하세요. 들고 가고 싶었던 거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고. 아, 최태성 선생님. 예, 예. 아, 아시네요. 역사했어요. 예, 예. 작가님. 예, 예, 맞아요, 맞아요. 그죠? 아니, 재밌게 예, 예. 잘 가르쳐 주시잖아. 맞아. 정말! 아, 이거 진짜요? 우와! 대박이다! 역사를 좀 이렇게 알리고 있는 예. 최태성이라고 해요. 네. 어떻게 저렇게 부르셨어요? 아, 영화 찍을 때 네. 같이 아. 뵀던 인연이 있어서. 그러니까, 예. 우리가 이제 둘만 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.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듣는 그 장소들을 저희가 그러니까. 다 한번 돌아다녀볼까요? 예, 제가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해왔어요. 아. 오, 너무 재밌겠다, 이거. 이 상하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들어선 공간인데 우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. 유신상 생일 아시죠? 네. 자신의 생일? 대포군도 자신 생일 예, 아시죠? 예, 예. 혹시 대한민국이란 그 이름의 생일은 아세요? 대한민국이란 그 이름의 생일은 아세요? 아, 저기서부터 일단 오더라고. 딱 오더라고. 그 이전에는 뭐 대한제국, 조선 뭐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탄생한 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야, 그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. 그냥 너무 당연한 듯이 우리가 아, 그러네. 너무 너무 궁금하죠. 광복절도 알고 뭐 개천절, 삼일절 다 아는데 저거를 해보면 맞네. 생각도 못 해봤는데 언제입니까, 선생님? 예, 3월 1일 3.1운동 그 다음 달 4월 11일 아, 4월 11일이